안녕하세요, 양랩입니다. 오늘 체크해볼 발언은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펩은 애새끼다입니다. 오, 일단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 첼시가 맨시티를 누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후라서 더욱 과르디올라가 놀림당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실제로 질라탄이 저런 발언을 했는지 알아보고 과연 질라탄과 과르디올라 사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질라탄과 과르디올라, 축구계에서 가장 터프한 선수와 가장 맨들한 감독이죠. 이 두 사람은 09-10 시즌 스페인 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바르사는 트레블을 넘어 6관왕이라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남긴 상태였고, 질라탄은 인테르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바르셀로나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펩 과르디올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감독이었고 에고가 강한 질라탄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훈련장에 페라리를 몰고 온 질라탄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바르사에서는 땅에 발을 붙이고 다녀라, 훈련 때 페라리나 포르쉐를 타고 오지 마라. 이렇게 시작부터 단단히 꼬인 둘의 관계는 시즌이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축구, 티키타카 전술에 질라탄은 맞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때문에 팀 전술에 고전하던 질라탄은 자신의 기준에서 최대한 정중하게 과르디올라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내 역할을 바꿔달라. 난 평생 이런 스타일로 뛰어본 적이 없다. 난 자유롭게 공간이 주어질 때 잘했던 선수다. 그러자 과르디올라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 이상하네. 난 너가 내 전술대로 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볼게.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옷을 기다리던 질라탄은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과르디올라가 면담 이후 자신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훈련장에서는 말도 걸지 않고 눈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감독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계속해서 질라탄을 기용하지 않았고 선발은커녕 끝나기 5분 전 교체 투입하곤 했죠. 질라탄의 자서전에 따르면 5분밖에 뛰지 못한 비아레알전 라커룸에서 무리뉴랑 만날 때 벌벌 떨기나 하지 지옥으로 꺼져 라고 하며 과르디올라 앞에서 폭언을 날렸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둘의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질라탄은 다음 시즌 결국 AC 밀란으로의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라탄과 펩의 악연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흐른 뒤인 2017년 질라탄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관련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적 후 반년 동안은 많은 골을 넣었다. 슈퍼컵 트로피 두 개를 들어올렸다. 여기까지는 완벽했다. 이후 우리는 시스템과 전술을 바꿨다. 그게 내겐 그다지 좋지 못했다. 구단 측은 내게 과르디올라 감독과 말해보라고 하더라. 과르디올라 감독이 널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날 벤치에 앉히기 시작했다. 그래도 날 위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심지어 눈도 안 마주쳤다. 그는 가장 미성숙한 지도자이다. 남자는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방에 들어가면 그는 나갔다. 만나려 하면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축구 이외에 뭔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미 날 단정 짓고 있었다. 바로 이 인터뷰에서 미성숙한 지도자 라는 표현이 펩은 애새끼 라는 표현으로 와전되면서 현재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질라탄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과르디올라 측에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사람의 성향상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싸운 이후 각자의 길을 찾아서 떠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음 안 맞는 사람이랑 함께 지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